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3일 엘리베이터 시폰 4000 ZI 현장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에러가 떠서 기계실에 바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에러 내용이 커뮤니케이션 OPB 이렇게 떴습니다. 이러다가 한번 운행하다가 꺾고 아니면 아예 안 움직이고, 수동 운전은 업다운 다 잘 되고, 자동 때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OPB가 떠서 엘리베이터가 기동하지 않고 멈춰 있는 현상인데 커뮤니케이션 OPB 그 내용은 통신입니다. 통신. 그 메인 OPB랑 통신. 제어 반에 있는 메인 보드랑 통신이 안 됐을 때 이게 뜬 겁니다. 근데 꼭 OPB만 아니고 홀도 홀 통신을 하니까 홀 통신 쪽에 문제가 있어서도 커뮤니케이션 OPB가 뜹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좀 간단하게 카 쪽인지 홀 쪽인지 확인하려면은 하나씩 제거를 잭을 갖다가 제거를 해갖고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커뮤니케이션 OPB가 이렇게 떴는데, 메인 보드 이렇게 보시면은 CF03 잭이 있고 CFH3이 있는데, CF03 같은 경우는 메인 그 칸의 OPB 통신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F03을 빼도 메인 OPB 커뮤니케이션 OPB 에러가 계속 떴습니다. 자, 이걸 꽂고 반대로 홀 쪽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CFH3의 홀입니다. 자, 뺐습니다. 자, 홀 쪽을 뺐더니 여기 현장에 지금 분갈리 병렬 통신이라서 하나만 눌러도 이렇게 움직이는 그 타입이라서 다른 데서 눌러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일단은 하이 떴고요. 롱런 스피드 멈췄을 때 커뮤니케이션 오피드가 뜨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오픈되고 멈췄고 오토 스톱 정상이죠. 그래서 결론은 CFH3 홀 통신이 문제인데, 이거는 하나씩 층층마다 기판을 하나씩 빼든가 아니면 전부 뺐다가 하나씩 꽂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합니다. 그런 작업을 한번 하고 다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와서 홀 쪽이니까 뭐 전층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원인을 찾으려면은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최상층부터 하나씩 빼서 기판 홀 인디게이터 기판을 하나씩 빼고, 한 사람은 기계실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OPB 커뮤니케이션 OPB 이 에러가 없어지는지 확인하면은 그 층이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층 기판을 교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은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15층이 최상층인데, 15층하고 뭐 14층하고 13층하고 3개층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전부 다 한 개층씩 기계실에서 최상층부터 하나씩 빼다가 커뮤니케이션 OPB 에러가 없어지면은 그 뺀 거 중에 하나니까
다시 반대로다가 하나씩 꽂아갖고 그 에러를 확인한 다음에 그 기판만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기계실에서 있느냐고 확인을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상층에서 한 사람이 내려가면서 쭉 하나씩 기판을 뜯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내려가다가 한 9층 정도에서 커뮤니케이션 OPB 에러가 삭제가 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마지막에 9층에서 뺐다고 쳤으면 다시 9층 잭을 꽂고 확인을 해봤는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었고요. 그럼 반대로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10층, 11층, 12층, 13층, 14층, 15층까지 다시 그 통신 잭을, 기판에 붙어 있는 통신 잭을 꽂으면서 올라왔는데 뭐 다 정상 작동됩니다. 그래갖고 딱히 뭐 기판을 지금 교체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커넥터 자체가, 그 기판에 있는 커넥터 자체가 제대로 삽입이 안 돼갖고 접촉 불량 정도가 나갖고 그런 확률도 크고, 아니면은 살짝 어디 그 통신 라인 그 커넥터 쪽에 그 전선의 피복이 살짝 벗겨져서 접지가 잡혀갖고 그렇게 된 거로도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기판이 안 나가서 뭐 기판을 보여드리진 못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카 쪽이 문제 있는지 홀 쪽이 문제 있는지 통신 쪽을 잭을 뽑아서 커뮤니케이션 OTP가 안 뜨면은 뜨든지 없어지든지 확인을 해서 그쪽을 이제 기판이라든가 잭 같은 거를 이렇게 수입을 해보고 교체를 해보고 하면은 원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제 영상에 좀 집중적으로 기초부터 알고 싶으신 분들이 생기시면은 제 실전 기술 멤버십 회원이 되셔서 그 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신입사원 처음부터 기초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난이도 있는 고장, 기초부터 난이도 있는 고장까지 영상을 보고 배우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실전기술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